뜨거운 대학농구의 열기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17 남녀 대학농구리그 건국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경기 건국대학교 충주 캠퍼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에는 이재범 해설위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만에 해설위원님 뵙는 것 같은데 잘 지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뭐 연휴가 좀 길었는데 연휴 동안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 경기를 치르게 될 홈팀 건국대학교 후반기 첫 번째 경기였던 중앙대전에서 아쉽게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반전이 필요한 건국대학교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건국대는 홈에서도 경기가 열리는데 홈에서 오늘 만약에 승리를 한다면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이 또 조금 높아지는 상황이거든요. 경희대는 무조건 잡아야 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오늘 경기를 치르게 될 원정팀 경희대학교 전반기 4승 5패의 성적으로 전반기를 마무리했습니다. 후반기 첫 경기 건국대학교를 맞아서 꼭 승리를 챙겨야 하는 경희대학교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경희대 같은 경우에 오늘 정리를 한다면 뭐 6강 플레이오프, 8강 플레이오프 진출은 한 8분 넘선 넘어설 수 있거든요. 지난해 뭐 8위가 6승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긴다면 5승을 차지하기 때문에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 꼭 잡아야 되는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팀이 승리를 가져가게 될지 저희는 잠시 후 경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의 핵심 선수 이진욱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준 선수 인터뷰가 조금 많이 긴장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시즌 뭐 건국대학교가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팀 분위기 어떻게 잡아나가고 계신가요? 일단 좀 팀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었는데 요즘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네, 수비적인 모습에서 좀 연습할 때도 좀 잘 되어가고 있어가지고 오늘 경기에서는 좀 수비적인 모습으로 좀 좋은 경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진욱 선수 이제 부상 공백 이후에 지난 중앙대학교전에서 21득점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턴오버가 조금 많았었는데 스스로의 플레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제가 그때 컨디션이 안 좋았었는데 좀 자신감 있게 하자고 했는데 너무 좀 실책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희대학교전을 이긴다면 플레이오프의 가능성을 조금 열어둘 수 있는 상황인데 오늘 경희대학교전 어떤 것들을 조금 준비하셨나요? 저번 경기에서 경희대학교랑 할 때 리바운드나 좀 쉬운 골을 많이 못 넣어서 그 부분에서 좀 비디오도 많이 보고 분석 많이 하고 왔으니까 좀 오늘 좋은 경기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준 선수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인터뷰가 처음인 것 같은데 이번 시즌 목표와 함께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플레이오프 가는 게 목표고요. 이제 많은 이제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시즌도 좋은 활약 계속해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진욱 선수 만나보았습니다. 경희대학교의 신입생 김준환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환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인터뷰가 처음인데 조금 떨리시나요? 네. 이제 전반기 경희대학교에서 활약을 해줬습니다. 전반기 어떻게 자신의 플레이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형들이 많이 다치다 보니까 뛸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거기에 그 기대에 맞춰서 많이 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김준환 선수 이제 제가 알기로는 내외각이 모두 능한 선수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외곽은 조금 아끼고 있는 모습인데 외곽은 언제쯤 보여주실 생각인가요? 아니, 그래도 팀이 원하는 게 아무래도 슛보다는 드라이빙이기 때문에 찬스가 나면 던지긴 하는데 일단 드라이빙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학교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선배 선수들이 잘해줄 텐데 어떤 선수가 가장 잘해주나요? 아무래도 저희 송도 선배인 세훈 형이 가장 잘해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가장 잘해주는 선배는 세현이고 그리고 가장 괴롭히는 선수가 있다면 어떤 선수 있을까요? 찬호 형이 좀 많이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네, 찬호 형한테 한 말씀 카메라 보고 한 말씀 해주시죠. 찬호 형 사랑해. 알겠습니다. 이번 시즌 이제 신입생으로서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올 시즌 목표와 함께 응원해주신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팀 성적을 끌어올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일단 팀이 이기는 거에 중점을 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즌 좋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준환 선수 만나보았습니다. 네, 여기는 건국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게 될 건국대학교 충주 캠퍼스입니다. 굉장히 예쁘신 네, 관객분의 네, 모습도 보였고요. 네, 이 사진 찍고 계시는 분은 굉장히 일찍 오셔가지고 네, 사진을 선수들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경희대학교와 건국대학교 또 동문 선수들이 많이 포진을 해 있는 양 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친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또 남자분들과 함께 또 우정을 과시하고 계시고요. 자신의
이제 찍히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계신 거겠죠? 네. 모르니까 저는 포즈를 치려고 했겠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경기를 펼치게 될 건국대학교와 경희대학교 이전 한 번에 또 맞상대를 했었던 전적이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희대학교가 또 6점차 짜릿한 승리를 거두었었죠? 네. 뭐 경희대가 홈에서 이제 승리를 거뒀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대학농구리그 현재 추세가 원정팀이 좀 더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경희대가 오늘 또다시 승리를 거둘 가능성 지금 현재 추세대로라면 그런 가능성이 높지만 하지만 건국대는 홈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지만이 뭐 지금 오늘 이긴다면 또 공동 8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공동 8위까지 노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승리를 반드시 노리고 경기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7 남녀 대학농구리그 남자부 순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 8강 마지노선 건국대학교는 지금 10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 네. 경희대학교도 이제 4승 5패 오늘 경기를 이기게 된다면 5할 승률을 차지하게 되는 경희대학교인데요. 일단 경희대는 이기면 뭐 상중반대 상명대와 함께 5승 5패 이제 5할 승률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지난 시즌에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8위가 6승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남아있는 6경기에서 1승만 더 거둔다면 8위를 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거든요. 만약에 네. 또 이제 좀 순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6승보다 한 7승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당대편 조에서 한 2승 정도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겨야지만이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상황이고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한양대와 지금 동국대가 3승 6패로 공동 8위지만 이 한양대와 동국대와 단국대 그다음에 고려대와 경기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국대가 이긴다면 그 공동 8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이 꼭 승리를 가져가야 되는 오늘 경기고요. 네네. 양 팀의 비교 분석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 득점 부분에서 62점, 리바운드 33개를 잡아주고 있고 경희대학교는 네. 득점 부분에서 조금 많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바운드는 뭐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건국대와 경희대 이제 양 팀 다 득점이 조금은 좀 70점 미만으로 떨어져 있는데 특히 네. 건국대 62점이 굉장히 좀 낮은 점수거든요. 네. 건국대의 문제는 이 점수 득점보다는 실점이 많다는 거. 실점이 지금 현재 77.3점입니다. 그렇습니다. 득실차가 15점 이상 나거든요. 오늘은 실점을 얼마만큼 줄이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고 경희대는 이 반대로 이제 건국대를 상대로서 또 이제 자기들이 농구하는 뭐 색깔 뭐 특히 수비지 않습니까? 수비 그렇습니다. 농구가 좀 통한다 그러면 68점만 올린다 하더라도 수비를 바탕으로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라 생각을 합니다. 김영국 감독이 이제 뭐 시즌 앞서서 인터뷰를 통해서 뭐 경희대학교의 장점은 역시 수비다. 아 이번에 네네. 스코어러 선수가 조금 터져준다면 이번 네네. 시즌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이런 인터뷰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오늘 양 팀의 선발 명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최진광 그리고 고행석, 서현석, 정겨운, 이진욱 선수 수가 베스트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경희대학교 권성진, 이민영, 이건희, 정지우, 박찬호 선수가 스타팅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뭐 1번에 최진관이 아니고 최진광 선수입니다. 그렇죠. 네, 오타가 조금 났습니다. 네, 저희가 뭐 이게 자막을 해주시는 네, 직원분들께서도 가끔은 실수를 하실 때가 있고요. 네, 저걸 일일이 수작으로 또 그렇습니다. 작업을 하더라고요. 네. 저희는 네. 뭐 이렇게 좀 손쉽게 뭐 네. 말로 떠드는 직업이다 보니까 좀 네. 손쉬울 수 있지만 안쪽에서 작업해주시는 분들 굉장히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죠. 저게 다 또 네. 이제 표를 그래프를 또 뭐죠 숫자라든지 그런 것들도 일일이 보고 숫자는 복사해서 찍어 넣는 게 아니고 네. 네, 숫자로 손을 또 수기로 치는 네. 거죠. 네. 하나하나 다 쳐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네. 분들의 노고가 함께하고 있는 대학농구리그고요. 이제 건국대학교 선수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코트 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또 오늘 이건희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이건희 선수 굉장히 서준이 좀 많이 닮았죠? 네. 이재 선수가 이제 이재 씨 아들. 그렇죠. 네. 별명이 이제 또 그 아들 서준이 서원인데요. 양팀 선수들 티버풀을 위해서 중앙선에 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현석 선수와 박찬호 선수가 티버풀로 양팀의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공 끌어냈고요. 건국대학교 시작과 함께 블락샷 성공시킵니다. 아 지금 코트 위에 선수가 쓰러져 있는데요. 정겨운 선수 같은데요. 네. 건국대학교의 정겨운 선수가 이제 시작과 함께 또 경기 코트 위에 좀 쓰러져 있는 상황입니다. 킥오프 직후에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최진강 선수가 공을 끌어냈고 이제 뒤쪽에 따라 들어가던 경희대학교 선수가 블락을 해내는 상황이었는데 정기훈 선수가 다행히 일어나기는 했습니다. 양팀 선수들 이제 부상 선수들이 참 많은 시즌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지금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윤영빈 선수가 지금 시즌 아웃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정경훈 선수도 지금 몸 상태가 정상적인 몸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네. 뭐 높이가 또 부족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기 출전을 좀 많이 하고 있었었는데 네. 근데 오늘 경기에서 지금 바로 시작하자마자 7초 만에 부상을 당했으면 아, 지금 네. 그리고 또 경기 전에 제가 잠깐 만났었는데 네. 그때도 뭐 예전에 조선대와 경기에서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인터뷰를 했을 때 몸 상태 좋지 않다라고 얘기했었고 네. 오늘 경기 전에도 몸 상태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다 하지만 경기에 나선다라고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또 발목 부상을 당했네요. 아, 이렇게 된다면 건국대학교로서 너무 뼈 아픈 그렇죠.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 높이를 조금 더 책임져 주던 선수가 빠졌거든요. 그렇습니다. 경희대학교 공격. 건국대학교는 정겨운 선수 대신 전태현 선수 신입생 선수가 들어왔고요. 경희대학교 외곽 쪽으로 볼 내줬습니다. 샷클락 5초 남았는데요. 안쪽에서 줄 곳 찾으면서 스스로 올라갔습니다. 2점 성공. 네, 권성진 선수가 수비에 막혔는데 피벗으로서 수비를 따돌리고 득점을 첫 번째 득점을 올려줬습니다. 양팀 선수들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경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공격 오른쪽 내줬고요. 서현석 미들레인지 2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티빈 계속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경희대학교 박찬호가 공 지켜냈습니다. 아, 전태현 선수가 리바운드 이후에 슛까지는 좋았는데 그 네. 마무리 해줘야 되는데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기에는 저런 슛을 좀 쉬운 슛을 놓치면 경기 이기기 힘들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또 인터뷰에서도 이준우 선수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렇죠. 쉬운 슛을 잘 넣어야 된다. 이번 경기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탑에서 석점 림 맞고 나왔습니다. 이진욱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대학교 천천히 공격을 펼치고 있고요. 최진광 탑 쪽으로 고행섭 스스로 미들레인지 두 점 많이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냈고요. 외곽 쪽으로 골을 돌립니다. 페인트 모션 노룩 패스 서현석 두 점 올려놓습니다. 네, 최진광 선수가 완벽하게 뜸하게 주는 그런 패스를 하나 내어주면서 서현석 네, 그렇죠. 네. 서현석 선수가 레이업으로 득점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양팀 모두 득점을 성공을 했고요. 경희대학교 공격 미들레인지 두 점 뱅크샷 깨끗합니다. 권성진 선수가 또 이제 점퍼로 두 번째 득점을 올려주네요. 경희대학교의 4점은 모두 권성진 선수가 올려놓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공격 최진각 서현석에게 공 살려냈고요. 오버헤드 패스 골 밑에서 이진욱 두 점 성공. 서현석 선수가 이번에 또 이진욱 선수에게 또 어시스트를 하나 넣어주네요. 그렇습니다. 자신이 하나 먹고 네. 남들도 먹여주고. 그렇죠. 오늘 굉장히 경기 초반 뭐 정경호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뭐 경기 초반에 건국대학교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바운드 따냈고요. 최진광 왼쪽 선택했습니다. 이진욱 이렇게 석점 아 두 점이었군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경희대학교 빠르게 앞쪽으로 치고 나갈 때 수비자 파울이었습니다. 지금 황인태 심판이 들어와서 KBL에서 심판을 보고 있는 황인태 심판이 들어와서 이제 네. 주심을 보고 있거든요. 네, 방금 같은 경우에 KBL이었다면 유 파울 뿌렸었어요. 그렇죠. 이제 프로농구도 이제 KGC의 우승으로 끝났기 때문에 네. 또 뭐 여러 심판들이 또 함께해주고 있는 대한농구 시즌이고요. 그렇죠. 이제 지금 또 현재 심판들은 대한농구협회 소속 심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네. 김천에서 연맹해장기 중고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심판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KBL 심판들, 국제 FIBA 국제 심판 자격증 가지고 있는 심판들이 들어와서 네, 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경기에 대한 원활한 진행, 훨씬 그렇죠. 수준 높은 경기가 진행될 수 있겠어요? 네. 오버헤드 패스, 박찬호 미들레인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건국대학교 이진욱 천천히 앞쪽으로 고행색에게 공을 넘겨줬습니다. 바운드 패스 앞쪽에 이민영이 있고요. 오른쪽으로 탑 쪽으로 돌아 들어갑니다. 본인이 올라갔습니다. 오! 이진욱 지난 경기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는 이진욱 선수입니다. 이진욱 선수 좋은데요. 네. 사실 이진욱 선수가 경기 전에 인터뷰를 하면 경기 내용이 조금 좋지 않다 이런 징크스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진욱 선수가 경기 초반부터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릴 때 이제 박찬호 선수가 골밑 득점을 했고요. 네. 이진욱 선수 그 징크스를 제가 이제 1월달에 제주도 건국대에 이제 전지훈련 취재를 갔었는데 그때 네. 이진욱 선수 연습 경기 전에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네. 인터뷰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연습 경기를 하는데. 그때 굉장히 못하더라고요. 네. 최진강의 석점. 그러면서 이제 문혁적 코치가 쟤는 경기 전에 연습 경기든 본 경기든 경기 전에 인터뷰를 하면 항상 쟤는 못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오늘
오늘도 그 징크스를 깰 수 있을까요? 박찬호 두 점 성공시킵니다. 예, 지금 이진욱 선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박찬호 선수가 연거포 넉점을 올려놨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건국대가 앞선에서 압박 수비를 조금 하고 있는데 네. 그 수비 틈을 좀 박찬호 선수가 골밑에서 자리를 잘 잡으면서 그 자리에 또 건국대 경영이대 선수 가드들이 패스를 잘 넣어주면서 득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현석과 박찬호의 1대1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습니다. 박찬호 빠르게 앞쪽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정지욱 본인이 스스로 해결할까요? 뒤쪽으로 박찬호에게 연결시킵니다. 박찬호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거포 3개의 미들레인지를 시도했었던 박찬호 선수였고요. 최진광 바운드 패스 앞쪽으로 내준 공 경희대학교 볼 경합할 때 핸드볼 선수가 나왔습니다. 오늘 뭐 서현석 선수가 본인이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동료 선수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방금 또 이제 최진광 선수와 서현석 선수 이제 2대2 플레이를 하고 있는 장면이었는데 네. 최진광 선수 패스가 좀 부정확해서 헬드볼이 발생했고 헬드볼 이제 첫 번째 공격이 경국대가 했었기 때문에 이제 경희대 공격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경희대학교 공격 이민영 돌아 들어갔고요. 한번 멈췄습니다. 바운드 패스 안쪽으로 넣어줄 때 그대로 라인 아웃 됐습니다. 네, 건국대도 바운드 패스가 잘못 정확하게 하지 않았는데 경기에도 이제 바운드 패스를 했는데 그게 또 실책이 됐네요. 네, 이건희 선수가 공을 이어받을 때 약간의 미스가 있었습니다. 황준상 이제 김영국 감독의 모습이 살짝 보였었는데요. 고개를 갸우뚱거려봤습니다. 최진광, 서현석 외곽 쪽까지 나와서 공을 받아주고 있고요. 탑쪽으로 오행석 본인이 스스로 올라갔고요. 서현석이 호호.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 건국대학교 전체적으로 이제 패스 플레이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1쿼터입니다. 그렇죠. 이제 특히 이제 공격 볼미스를 공략을 하면서 본인이 네. 직접 마무리하기보단 동료 찬스를 잘 봐주면서 그걸 통해서 득점을 또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건희가 밀고 들어가면서 두 점 성공시킵니다. 경희대는 본인이 치고 들어와서 직접 마무리를 해주네요. 네. 이건희 선수 뭐 올 시즌 42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평균 득점 6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태계 공격 서현석 오른쪽으로 전태현에게 줬고요. 이진욱 드립을 치고 있습니다. 안쪽 올라가면서 도전 성공. 이진욱이 확실히 달라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국대가 지금 2승 7패로 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진욱 선수와 최진강 선수가 본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닌 상태에서 경기를 많이 뛰었었고 또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더블 클러치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 끌어내고 있는 건국대학교 최진광 말씀하시죠. 지금 현재 굉장히 최진광 선수와 이진욱 선수가 본인들이 직접 앞선에서 흔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건국대가 네. 좋은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진욱 선수 뭐 이번 첫 번째 중앙대학교전에 경희대학교전에서 29득점 자신의 커리어 하이 기록을 찍었었던 그렇죠. 이진욱 선수였거든요. 네. 최진광 선수는 지금 현재 득점은 없지만 네. 골밑 본인이 이제 가드 역할을 좀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가드 역할을 해주고 있고 이진욱 선수가 슈팅 가드 역할을 좀 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진욱 선수가 득점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순간 정지우 선수가 밀고 들어가면서 두 점을 또 성공시켰습니다. 이제 1쿼터 남은 시간 3분이고요. 석점 조금 짧았습니다. 경희대학교가 두 점 앞서 있는 채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민영 스크린 받았고요. 외곽 쪽에서 석점 높게 튀어 올랐습니다. 박찬호 리바운드 잡았고요. 권성진 탑 쪽으로 주고 받는 과정 공소유권은 건국대학교로 넘어갑니다. 양팀 모두 다 이제 이날 오늘 경기를 보면 슛이 실패했을 때 공격 리바운드가 좀 자주 나오는 편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공격 리바운드가 득점으로 연결되는 장면이 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도 공격 리바운드를 잡은 다음에 또 실책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아쉬운 그런 공격이라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건국대학교로 공이 넘어갔을 때 이제 건국대학교 벤치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1쿼터를 앞선 채 마무리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로 보이는 작전 시간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저희들이 뭐 건국대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건국대가 앞서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경기를 앞서 나가고 있는 건 경희대이고요. 그렇습니다. 경희대가 앞서 나가는 원동력을 좀 말씀드리면 골미술 우위를 좀 활용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고 특히 박찬호 선수가 골밑에 너무나도 쉬운 득점을 연속 득점을 해줬었고 네. 또 이제 앞선 가드들이 경희대의 뭐 압박 수비를 좀 약간 경국대의 압박 수비를 좀 뚫어내면서 득점도 해주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경희대가 앞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고 여기에 또 높이가 우위이기 때문에 세트 오펜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세트 오펜스를 가져가려고 하지 않고 우선 첫 번째는 경희대 장점인 빠른 공정을 우선 하고 빠른 공정이 예의치 않을 때 그 다음에 세트 오펜스 또 특히 높이를 활용하는 공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잘 되고 있으면서 경희대가 이제 지금 현재 12-10으로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양 팀 선수들 이제 뭐 높이가 두 팀 모두 높은 팀은 아닙니다. 하지만 네, 그렇죠. 서현석 선수와 이제 박찬호 선수가 각각의 골밑을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하지만 박찬호 선수는 센터이지만 서현석 선수는 센터라기보다 포워드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네. 또 이제 경기 시작하자마자 경북대에서는 정경훈 선수가 빠져나가 있기 때문에 높이가 조금 더 낮아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태현 선수가 돌아서 전태현 선수가 뭐 수비 쪽인 수비에서는 저희들 경기 볼 때 수비 선수하고 기여도가 좀 높은 선수이거든요. 그렇죠. 네. 하지만 정경훈 선수보다 신장이 좀 낮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높이에서는 약점을 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양 팀 선수들이 작전 시간을 모두 마치고 코트 위로 복귀하고 있고요. 1쿼터 이제 2분 40초 남아 있는 상황에서 경희대학교가 두 점 앞서 있습니다. 선수들을 독려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지금 경희대는 이제 12-10 앞서 나가고 있는데 보통 보면 1쿼터를 앞선 팀이 승률이 한 65%에서 70% 가량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수를 조금이라도 앞선 차에 맞히는 게 중요합니다. 이진욱 탑쪽으로 서현석 외곽 쪽 빼줬습니다. 전태현 사이드랩 파고들면서 두 명의 수비수를 달고 뛰어올랐었던 전태현 선수였습니다. 작전 시간 이후에 저렇게 득점을 해준다면 굉장히 네. 기분 좋죠. 그렇습니다. 경기는 다시 한 원점이고요. 오버헤드 패스 이건희 수비수 한 명 앞쪽에 전태현이 있습니다. 여의치 않은데요. 돌아서면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서현석 건국대학교 왼쪽으로 이진욱에게 공을 넘겨줬습니다. 이진욱 스텝백 두 점 들어갑니다. 정지우 선수가 네. 수비가 그렇게 나쁜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진욱 선수의 득점을 저지하기 위해서 정지우 선수를 붙였는데 네. 이진욱 선수 그걸 또 뚫어내고 득점만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골밑으로 공이 연결될 때 그대로 라인 아웃됐습니다. 네, 방금은 네. 박찬호 선수에게 공을 잘 넣어줬지만 건국대의 더블팀 수비가 성공을 하면서 경희대의 실책이 또 나왔습니다. 경희대학교는 선수를 교체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1쿼터에서 이진욱 선수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네. 오. 앞선 경기에서 실책 10개를 했었기 때문에 그것도 네. 만회해주는 그 득점을 해주고 있네요. 건국대학교 공격 전태현 최진강이 공 건네받았습니다. 스탑 점퍼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 쳐낸공 건국대학교의 공격입니다. 먼 거리 석점 조금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건국대학교 골 밑에서 리버스 레이업 성공. 고행석입니다. 고행석 선수 좋은데요. 빠르게 앞쪽으로 이민영이 공을 쳐받치고 나갔습니다. 뒤쪽으로 연결 김준환 이민영 외곽쪽에서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빠르게 붙어줬고요. 미들레인지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경희대학교 왼쪽 스스로 올라갔습니다만 들어가지 않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건국대학교 이제 1쿼터 남은 시간 50초입니다. 오른쪽 선택 페인트 동작 이후에 이진욱이 공을 잡았습니다. 경국대가 처음에 이제 쉬운 슛을 놓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경희대도 지금 현재 쉬운 슛을 좀 많이 놓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행석 샤클라 5초 남았는데 4초 3초 이진욱의 석점이 터집니다. 징크스 따위는 없다. 이진욱 선수입니다. 저는 이진욱 선수 인터뷰할 때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었는데 사실은 네, 저희가 네. 인터뷰할 때 굉장히 불편한 모습을 네. 하고 계셨었는데 또 이진욱 선수가 그 징크스를 깨주고 있는 1쿼터입니다. 경희대 공격 탑 쪽에서 샤클락 4초 남겨놓고 트래블링 선언이 나왔습니다. 김준환 선수였고요. 방금 김준환 선수가 자기가 이제 드리블을 돌파하는 것보단 한 번 더 패스를 넣어줘서 반대편에 기회를 내줬다면 더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경희대는 건국대 작전 시간 이후에 실책이 좀 많이 나오면서 또 이지유사슬 또 많이 놓치면서 네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중 선수가 앞쪽으로 드립을 치고 들어갈 때 수비자 파울이 나왔습니다. 이중 선수 뭐 이렇게 된다면 1쿼터 뭐 두 자리 득점 정도가 되겠죠? 네, 제 기억으로는 9점 넣은 걸로 알고 기억을 하거든요. 네. 이제 1쿼터 남은 시간 4.2초입니다. 탑 쪽에서 최진강 1초 남겨놓고 슛 던졌습니다. 많이 짧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국대학교와 경희대학교 1쿼터 경기 건국대학교가 7점 앞선 채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건국대가 한 경기 종료 한 2분 40초 1쿼터 종료 2분 40초 정도 남겨놓고 그 다음에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었는데 그 작전 시간이 이후에 경기 흐름을 완전히 뒤집으면서 19대
12 앞서면서 이제 전 만점을 맞췄습니다. 건국대학교가 과연 반전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잠시 후 2쿼터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충주 캠퍼스입니다. 열심히 일해주고 계시는 저희 감독님들과 네, 스태프들의 모습이었고요. 건국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경기 1쿼터, 건국대학교가 19-12 7점 앞선 채로 또 이제 2쿼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건국대 이진욱 선수가 1쿼터에 11점을 넣었네요. 네. 네, 경희대가 12점인데 경희대의 득점과 비슷한 득점을 올렸고요. 그 덕분에 이제 지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리바운드, 공격 리바운드에서도 건국대학교가 3개 앞서 있는 모습이죠. 네, 뭐 공격 리바운드 6개나 잡았습니다. 네, 건국대학교의 공격 이진욱 오늘 컨디션이 좋습니다. 오른쪽 내줬고요. 스탑 점퍼 두 점 들어갑니다. 건국대학교 고행석 선수였고요. 오늘 건국대학교가 전체적으로 야투 성공률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고행석 선수가 또 돌파하면서 어시스트도 만들어주고 2득점을 했지만 이거 2득점도 공절 리바운드 이에 득점이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고행석 앞쪽으로 아웃넘버 상황에서 올라갔습니다. 경기 시작과 함께 작전 시간을 요청하고 있는 김영국 감독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경기 시작하자마자 정경훈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나갔기 때문에 네. 뭐 건국대가 지금 힘든 게임을 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했었는데 네. 예, 1쿼터 막판 작전 시간 이후에 경기 흐름 완전히 잡으면서 그러면서 네. 11점 차이까지 앞서 나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거의 뭐 더블 스코어 점수 차이가 나고 있는 2쿼터 시작과 네. 시작이고요. 네. 뭐 점수 차이가 지금 현재 뭐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두 배 차이라고 하더라도 11점이거든요. 네. 11점이면 농구에서는 한순간에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국대는 경희대는 한 번 이제 흐름을 작전 시간으로서 끊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건국대가 작전 시간 이후에 흐름을 뒤집었었거든요. 경희대도 현재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좀 잡아 나가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좀 득점만 좀 올려준다면 그러면 이제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점수 차이입니다. 저희가 이번 시즌 건국대학교 또 어린 아이들이 또 함께 해주고 있는 네. 오늘 경기입니다. 어린이날 가정의 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족들과 함께 또 이렇게 대학 농구를 즐기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요즘 또 대학 농구에 보면 저렇게 어린 아이들을 하고 대동을 해서 그렇죠? 또 농구 보러 오시는 분들 좀 꽤 있더라고요. 어린 아이들도 이제 선수들의 플레이를 보면서 네. 농구 선수로서의 꿈을 키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희대학교 용격 이민영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바운드 패스 안쪽 연결했고요. 박찬호 손연석과 1대1을 경합 벌여줬습니다. 스크린 받을 때 이때 주심에 휘슬이 울렸습니다. 건국대가 1쿼터 막판부터 뭐 2쿼터 초반에 제가 이제 정확하게 보지 못했지만 네. 1쿼터 막판에는 이제 지역방을 썼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또 이제 대인방으로 바꿨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재화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이제 인바운드 패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박찬호 이민영 공 돌려줬습니다. 돌아섬에서 2점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박찬호 풋백 성공.
득점 인정 상대 반칙까지 유도해냅니다. 그렇죠. 지금 경희대는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득점이 나오지 않는 편이었는데 네. 방금 3점 슛 시도를 통해서 공격 리바운드를 잡았고 박찬호 선수 또 높이를 활용한 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통해서 또 이제 충격하는 흐름을 좀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작전 시간 위에 나온 또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김영국 감독의 작전 시간 이후에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경희대학교 선수들이고요. 박찬호가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을 시킵니다. 네, 3점 플레이를 통해서 이제 지금 8점 차이로 좁혔거든요. 8점 차이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진욱이 오른쪽 내줬고요. 고행석 다시 이진욱. 왼쪽 선택합니다. 최진강 석점 맞췄습니다. 지금 이진욱 선수가 득점을 많이 해주고 있었지만 네. 경북대가 좀 불안한 요인 중에 하나가 최진강 선수의 득점이 안 나오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이진욱 선수 어시스트를 통해서 3점이 또 터졌습니다. 경북대학교 이제 최진강 선수 상명대전에서 이제 부상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네. 그 경기에서 14득점 좋은 모습 보여줬지만 후반기 첫 번째 경기였던 중앙대전에서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최진강 선수와 이진욱 선수가 살아나면서 경북대학교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뭐 지금 경희대도 이민영 선수의 점퍼가 터지면 또 추격하는 흐름을 좀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 주장으로서의 득점을 올려줬었던 이민영 선수고요. 건국대학교 공격 최진광 서현석의 스크린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왼쪽으로 킥아웃 할 때 그대로 라인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보시죠. 최진광 선수가 왼쪽 돌아 들어가면서 깔끔하게 성공을 시켰었고요. 네, 지금 보면 네. 이진욱 선수와 최진강 선수가 서로 엇박자를 날리는 경우가 좀 많았었거든요. 네. 최진강 선수가 득점을 하면 이진욱 선수 득점이었고 이진욱 선수 득점을 하면 최진강 선수 득점이 없었거든요. 지금도 최진강 선수의 허슬 플레이. 하지만 공격권은 아쉽게 경희대학교로 넘어갑니다. 방금 또 헬드볼 선언이 됐고 네. 헬드볼 선언이 되면서 이제 경희대의 공격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1쿼터에 헬드볼이 선언이 됐었고 그럼 2쿼터 시작하면서 건국대가 다시 공격을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헬드볼 상황이 나오면서 이제 경희대의 공격이 됩니다. 두 번의 헬드볼에서 공격권을 가져가고 있는 경희대학교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헬드볼이 다시 안 나오면 건국대는 3쿼터 시작할 때 또다시 이제 공격을 시작하겠죠. 반패스 박찬호 안쪽 들어갈 때 트래블링 선언. 오늘 자신들의 주특기 수비적인 측면을 건국대학교가 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1쿼터 때 건국대가 실책을 하나 했었거든요. 네. 최진광 선수 패스미스였는데 그 다음에 바로 경희대가 또 실책을 했었어요. 네. 지금도 2쿼터에 최진광 선수 실책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실책 이후에 또다시 이제 경희대가 또 실책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실책 이후에 실책은 굉장히 안 좋은 흐름입니다. 이준욱의 점퍼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 살려냈습니다. 허슬 플레이 성공하고 있는 건국대학교. 왼쪽 선택합니다. 패스 주고받았고요. 최진광 서현석 박찬호와 1대1 돌아서면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경희대학교 앞쪽으로 빠르게 치고 들어가는데요. 템포를 한번 죽여봅니다. 최재화 안쪽 치고 들어갈 때 전태원의 파울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는 공을 잡은 게 아니고 루즈볼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예, 최진광 선수가 하프라인 넘어가서 정확하게 공 잡았어도 되는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확실한 하지만 예, 저렇게 또 하는 게 정확한 플레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또 심판들이 저걸 갖다가 저걸 공적 소유권으로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네, 공대는 다시 지역광으로 바꿨는데요. 네. 고행석 선수가 발을 번쩍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제 관중석에서도 네. 환호성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네, 수비를 잘하고 있다. 네. 이제 그런 뭐 또 박수 응원으로 또 보입니다. 최재현 선수 인바운드 패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오늘 건국대학교 선수들이 굉장히 몸놀림이 가벼워 보인다고 할까요? 네. 지역방은 아니고 대인방은 계속 유지하고 있네요. 네. 경희대 공격 박세원 이민영 탑에서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박찬호 골밑 두점 성공시킵니다. 지금 현재 경희대가 외곽이 안 터지고 있지만 박찬호 선수가 저렇게 또 공격 리바운드 이은 득점을 계속 해준다면 경희대 선수들이 외곽에서 편하게 3점을 던질 수 있고 그렇다면 3점이 또 터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습니다. 건국대학교 공격 이상훈이 안쪽 넣어줬고요. 서현석 박찬호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서현석 샷클락 5초 4초 돌면서 두 점 성공. 득점 인정 상대 반칙. 오늘 뭐
또 어린 딸들과 함께 파이팅을 펼쳐주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뭐 건국대학교 선수들이 야투 성공률도 좋고 패스도 유기적으로 만들어가고 있고. 네. 서현석 선수가 요 앞 공격에서는 조금 이제 운동 능력을 앞세운 슛을 던지다가 백보드 옆면을 맞았었거든요. 그렇죠. 네. 방금 또 다시 이제 박찬호 선수에게 공격 리바운드 이엔 득점까지 내줬는데 그걸 또 이제 만회하는 3점 플레이를 해줬습니다. 서현석 선수의 추가 자유투까지 들어갔습니다. 네. 황준상 감독 이제 뭐 표정을 약간 숨기고 있지만 네. 확실히 이번 게임은 좀 잘 풀리고 있다 이런 표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경희대학교 공격 최재화 답쪽으로 이민영 돌아섰고요. 최재화 공 건네받았습니다. 킥아웃 석점 림 맞고 나왔습니다. 공격권 경희대학교에게 다시 한번 최재영 답쪽 이민영에게 왼쪽으로 돌아 들어갑니다. 수비 선수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붙어주고 있고요. 박세원의 두 점이 들어갔습니다. 오늘 뭐 건국대학교 선수들 뭐 춤을 춘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그렇죠. 발 높게 높게 들면서 또 수비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경기 전에 몸을 풀 때는 경희대 선수들이 좀 더 사이드 스텝을 연습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현재 건국대도 경기 중에 나오는 사이드 스텝이라든지 선수들 끝까지 쫓아가는 집중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진욱 페이크 모션 선수 한 명 제치가 냈었는데요. 좀 짧았습니다. 다시 한번 공 건네받았고요. 왼쪽에서 사이드라인 파고듭니다. 킥아웃 페인트 동작 이진욱의 석점 들어갔습니다. 이진욱 오. 절정의 슛 감각을 뽐내고 있습니다. 이진욱 선수 오늘 굉장히 좋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다음부터는 경기 전에 인터뷰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경기를 잘하게 된다면 저의 탓은 탓인 걸로. 네. 경희대학교 공격 왼쪽 파고 들어갈 때 수비다 파울이었습니다. 이민영 선수가 하늘을 한번 쳐다보는 표정이었고요. 지금도 보시죠. 캐치앤샷 이진욱이 굉장히 먼 거리에서 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조금만 슛 타이밍이 빠르나 보이는데 네. 근데 정확하게 림을 통과했습니다. 양 팀 뭐 벤치에서 선수들을 아주 바쁘게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네네. 13번 김준환 선수가 들어오고 있는 경희대학교고요. 11번 최용욱 선수가 또 건국대학교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태현 선수가 빠졌고요. 경희대학교 공격 김준환 뒤쪽으로 정지우 다시 한번 김준환 안쪽 파고 들어갈 때 샤클락 바일레이션 수비 성공시키고 있는 건국대학교입니다. 김준환 선수가 이제 돌파가 장기이다 보니까 돌파를 선택을 했었는데 공격 제한 시간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방금 점퍼를 던지기 좋았었는데 예, 돌파를 마무리까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 24쪽 바이레이션에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건국대학교 오늘 공격과 수비에서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상훈 오늘 절정의 슛 감각 이진욱입니다. 드립을 치면서 주고 받는 척하면서 올라갔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번까지 들어갔었던 뭐 그렇죠. 이진욱 인생 게임이 될 뻔했었는데요. 공이 좀 투박하게 튀었고요. 외곽 쪽으로 빼줬습니다. 왼쪽 45도 석점 림 맞고 튀어나왔습니다. 이상훈이 리바운드 잡아냅니다. 앞쪽으로 연결 최영우 고행석 경희대는 굉장히 아쉽죠. 5대4 공격이었는데 그 한 명이 많은 장점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곽 쪽에서 드립을 치고 있고요. 먼 거리 석점 림 맞고 나온 공 리바운드 잡아냈습니다. 네, 지금 이진욱 선수가 예, 돌파 이후에 넘어지면서 백코트를 안 했던 이유가 유니폼에 물이 젖으면서 그러면서 백코트를 좀 늦게 했었거든요. 네. 지금도 이제 그 사이에 예, 경기 잠시 중단된 사이에 이진욱 선수 이제 유니폼 때문에 벤치 앞에 가서 이제 또 얘기를 좀 하네요. 네, 이진우 선수가 또 오늘 굉장히 많은 양의 또 땀을 흘려주고 있는 모습이고 네, 지금 이제 땀보다는 네. 그 코트에 물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물병에 네. 조금 쏟아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유니폼이 젖은 것 같아요. 또 이제 코트 위에 물이 또 적셔져 네. 있으면 선수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그렇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걱정을 하면서 이제 유니폼을 이제 약간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 같네요. 네. 이제 뭐 양팀 선수들이 잠시 또 작전 타임을 가지면서 또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경희대학교 네, 네 말씀하시죠. 경희대가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네. 지금 경희대가 이제 경기 또 11점 차이로 또 끌려가다 보니까 이제 흐름을 좀 잡기 위해서 네, 작전 시간을 요청한 걸로 보이고요.
오늘 뭐 이제 건국대학교 선수들은 내외각을 가리지 않고 잘 터져주고 있는 모습이고 경희대학교 네. 뭐 골 밑에서는 뭐 박찬호 선수가 분전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외곽 쪽에서 조금 터지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3점이 터진다면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이제 점수 잘 좁혀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부분 3점이 안 터지고 있기 때문에 점수 차이를 많이 좁히지 못하고 그 반면에 오히려 건국대에게 3점을 좀 많이 허용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건국대가 지금 19.6% 3점수 성공률이 19.6%입니다. 네, 12개 대학 중에서 최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건국대에게 지금 3점 슛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아. 네, 또 이제 네. 경희대학교에 이제 네. 방금 나왔던 뭐 일반 관중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제 경희대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선수로 지금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게 뭐 입학할지 안 할지는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건 아닌 상황이고요. 네. 중국에서 건너왔는데 신장이 2m10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선수가 뭐 국내 무대에는 많이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요. 네. 뭐 2m10이면 저 선수가 만약에 경희대 입학을 한다면 네. 경희대의 높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자유투를 던지고 있는 서현석 선수도 2m 선수거든요. 네. 이 서현석 선수보다 뭐 10cm 이상이나 큰 선수가 또 플레이를 하게 된다면 그만큼 또 리그 수준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뭐 좀 농구 기량적인 면에서는 좀 아직 다듬어야 될 게 많은 선수로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현석의 자유투 2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서현석 선수가 조금 자유투 면에서 네.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희대학교 공격 이제 2쿼터 남은 시간 3분 37초입니다. 11점 앞서 있는 건국대학교고요. 경희대학교 외곽 쪽에서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안쪽 바운드 패스 침투 패스 돌아서면서 2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핀 공을 이상훈 선수가 잡아냈습니다. 이진욱 선수들의 위치를 조정해주고 있습니다. 이진욱 스텝 밟았고요. 이번엔 드리블 미스가 나왔습니다. 경희대학교 공 끊어냈고요. 앞쪽으로 빠르게 치고 들어갑니다. 스탑 점퍼 2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건국대학교. 네, 이진욱 선수 방금 신체 간 다음에 심판한테 항의를 좀 하는 장면을 보였거든요. 네. 그거 항의하기보다는 백코트를 빨리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진욱 다시 한번 스탑 점퍼 2점 깨끗합니다. 확실히 살아났습니다 이진욱. 네, 돌파 그다음 여기에 또 이제 점퍼까지 던지고 3점까지 들어가고 있으니까 막을 방법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김준환 뒤쪽으로 내줬고요. 최재화 줄 곳 찾고 있습니다. 김준환 오버헤드 패스 박찬호 미들레인지 2점 립 맞고 나온 공 공격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풋백 들어가지 않습니다. 경희대가 1쿼터부터 계속 저런 이지샷 기회를 놓치고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 13점까지 벌어졌는데 13점까지 벌어진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쉬운 공격 경희대학교로서는 네. 꼭 넣어줘야 되는 공격에서 조금은 실수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게 한 3개 정도 놓쳤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진욱 비하인드 패스 들어가지 않았고요. 앞쪽으로 아웃 넘버 공격 셋. 아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건희 골 밑에서 왜 이러죠? 경희대학교 왜 이러죠? 경희대학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이렇게 기름을 발라놨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지금 건국대 이진욱 선수와 서현석 선수가 복귀를 백코트를 안 했어요. 네. 7점 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백코트를 안 했는데 네. 근데 경희대 선수들 그걸 놓치고 있네요. 사실 저희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면서 선수들의 플레이를 중계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이제 들어갔다 뭐 풋백 성공 티빗 성공 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들어가지 않으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당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한 슛을 4개 정도 4번, 놓쳤네요. 4번 5번 네. 맨 처음 슈팅까지 생각을 한다면 아, 또 이건희 선수가 굉장히 네, 저, 아쉬운 표정을 하고 네, 있죠. 이제 파울이 아니냐라는 네. 항의를 했었고 경희대 벤치에서도 파울을 아니었었냐 슛 동작에서 좀 팔을 치지 않았냐라고 항의를 좀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희대학교 파울 이전에 저런 네. 이지샷을 좀 넣어줘야 될 필요가 그렇죠. 있거든요. 네. 네, 지금 뭐 세 번 정도 놓쳤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또 네 번째 또 넣은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 오늘 정말 조금 어려운 경기를 이끌고 나가고 있는 경희대학교고요.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또 선수들이 백코트를 넣었다. 이건 이제 또 선수들이 약간 지쳤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진욱 선수가 득점을 잘해주고 있었지만 이진욱 선수의 또 실책이 나오고 있는 연속으로 또 나왔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연속으로 나온 데다가 백코트를 넣었다 보니까 건국대가 한번 작전 시간을 통해서 이제 흐름을 끊어줬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진욱 선수가 조금의 그런 턴오버가 있었을 경우에 반대편에서 네. 또 슛을 정확하게 성공을 시키면서 계속되는 흐름을 끊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경희대학교 선수들이 코트 위로 먼저 복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 이건희 선수와 박철호 선수 방금 전 공격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네. 플레이가 나왔었습니다. 저런 게 자꾸 쌓이고 쌓이다 보면 굉장히 아쉬운 장면이 되고 또 이진욱 선수가 경기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지샷을 많이 놓쳤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 그런 얘기를 또 할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이건 뭐 상대방이 잘해서 지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이제 경희대는 앞으로 또 이제 안 놓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2쿼터 남은 시간은 1분 30초고요. 탑적으로 최영우, 이진욱과 패스 게임. 석점! 조금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이민영. 양팀 모두 다 첫 번째 작전 시간 이후에는 득점을 성공했는데 두 번째 작전 시간 이후에는 득점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버헤드 패스 공 넣어줬고요. 돌아서면서 골 밑 들어가지 않습니다. 혼전 상황. 공격권은 경희대학교. 오늘 뭐 이건희 선수가 골 밑에서 계속해서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좀 득점면인 측면에서 좀 마무리가 좀 아쉽습니다. 네. 지금 경희대는 건국대가 지금 현재 팀 파울 상황이거든요. 팀 파울 상황인 걸 알고 좀 그걸 활용을 하는 공격기 나왔으면 또 좋겠습니다. 김준환 왼쪽 이민혁의 석점 높게 튀어올랐습니다. 박찬우 리바운드 잡아냈고요. 킥아웃 다시 한번 이건희 줄곧 찾고 있는데요. 이건희 안쪽 치고 들어갈 때 공 끊어내고 있는 건국대학교. 수비가 몰려있는 상황에서 드리블 치다 보니까 실책이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경희대는 지금 3점슛 던지면 대부분 다 공격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전태현 스탑점퍼 2점 성공시킵니다. 경희대가 지금 지역방을 서고 있거든요. 그 지역방을 활용하는 하이퍼스트에 공을 넣어서 건국대가 득점을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경희대학교는 이민영 선수가 조금 들어가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경합 상황에서 수비자 파울이었습니다. 이건희 선수와 리바운드를 잡는 순간에 경희대가 파울을 했습니다. 네, 오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팀 파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뭐 전태현 선수의 약간 수비자 파울이 있었고요. 이제 이건희 선수가 자유투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코치진도 약간 심판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 전태현 선수가 5만치인가요? 아니죠? 네, 뭐 교체를 네.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건희 선수 자유투 1구 들어갔습니다. 이건 선수가 확실히 이렇게 골 밑에서 이제 많은 수비수들 사이에서 좀 공을 던지다 보니까 잘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자유투는 성공을 해냈습니다. 자유투가 들어가면 축감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건희 자유투 2구 자유투 2구까지 모두 성공을 시켰습니다. 박세현 선수를 또 투입시키고 있는 김영국 감독이고요. 네, 박찬호 선수에게 조금이라도 휴식을 주기 위해서 벤치로 불러들인 걸로 보입니다. 이제 건국대학교의 공격 2쿼터 남은 시간 23초입니다. 전반전은 건국대학교가 13점 차 앞서 있고요. 네, 경희대는 또 수비를 대인방으로 바꿨습니다. 이진욱이 공을 천천히 옮기고 있습니다. 스크린 받았고요. 이진욱 왼쪽 최영욱 이때 트래블링 선언. 최영욱 선수의 아쉬운 플레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공격 시간이었는데 네, 좀 아쉬운 공격이었고요. 네, 경희대는 이제 1점이라도 더 이제 추격하기 위해서 박찬호 선수를 다시 투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경희대학교 2쿼터 마무리 이번 공격을 성공하게 된다면 후반전에는 충분히 뭐 따라잡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네, 또 이건희 선수가 자유투로 득점을 올렸고 그다음 또 이제 많이 득점까지 한다면 추격하는 흐름에서 또 3쿼터를 맞이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건국대는 반대로 조금이라도 득점 차를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13점 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비를 잘 해야 되겠죠. 앞쪽으로 빠르게 치고 들어갑니다. 이제 2쿼터 게임 클락 3초, 2초, 1초! 리바운드 지켜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국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경기 네. 건국대학교는 13점 차 앞선 채로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네, 경희대는 이제 건국대가 팀 파울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노리는 돌파까지 했는데 네. 또 그게 또 미스가 되면서 득점까지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건국대학교 네 말씀하시죠. 네, 건국대는 이제 2쿼터 같은 경우에는 이진욱 선수가 그대로 1쿼터처럼 득점을 많이 해주면서 점수 차를 벌리는 그런 전반전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실책이 좀 많은 그 여기에 쉬운 득점을 좀 기회를 쉬운 득점 기회를 많이 놓치면서 13점 차이로 뒤지면서 전반을 마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경희대학교 뭐 쉬운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반면 그렇죠. 건국대학교 타이트하게 또 수비를 네. 붙어주면서 경기를 이기고 앞서 나간 채로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저는 잠시 후 3, 4쿼터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충주 캠퍼스입니다. 건국대학교의 핵심 선수 이진욱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진욱 선수 인터뷰가 조금 많이 긴장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시즌 뭐 건국대학교가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팀 분위기 어떻게 잡아나가고 계신가요? 일단 좀 팀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었는데 요즘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네, 수비적인 모습에서 좀 연습할 때도 좀 잘 되어가고 있어가지고 오늘 경기에서는 좀 수비적인 모습으로 좀 좋은 경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진우 선수 이제 부상 공백 이후에 지난 중앙대학교에전에서 21득점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턴오버가 조금 많았었는데 스스로의 플레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제가 그때 컨디션이 안 좋았었는데 좀 자신감 있게 하자고 했는데 너무 좀 실책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희대학교전을 이긴다면 플레이오프의 가능성을 조금 열어둘 수 있는 상황인데 오늘 경희대학교전 어떤 것들을 조금 준비하셨나요? 저번 경기에서 경희대학교랑 할 때 리바운드나 좀 쉬운 골을 많이 못 넣어서 그 부분에서 좀 비디오도 많이 보고 분석 많이 하고 왔으니까 좀 오늘 좋은 경기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준 선수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인터뷰가 처음인 것 같은데 이번 시즌 목표와 함께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플레이오프 가는 게 목표고요. 이제 많은 이제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시즌도 좋은 활약 계속해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진욱 선수 만나보았습니다. 경희대학교의 신입생 김준환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환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인터뷰가 처음인데 조금 떨리시나요? 네. 이제 전반기 경희대학교에서 활약을 해줬습니다. 전반기 어떻게 자신의 플레이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형들이 많이 다치다 보니까 뛸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거기에 그 기대에 맞춰서 많이 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김준환 선수 이제 제가 알기로는 내외각이 모두 능한 선수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외곽은 조금 아끼고 있는 모습인데 외곽은 언제쯤 보여주실 생각인가요? 아니, 그래도 팀이 원하는 게 아무래도 슛보다는 드라이빙이기 때문에 찬스가 나면 던지긴 하는데 일단 드라이빙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학교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선배 선수들이 잘해줄 텐데 어떤 선수가 가장 잘해주나요? 아무래도 저희 송도 선배인 세훈이 형이 가장 잘해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장 잘해주는 선배는 세현이고 그리고 가장 괴롭히는 선수가 있다면 어떤 선수 있을까요? 찬호 형이 좀 많이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네, 찬호 형한테 한 말씀 카메라 보고 한 말씀 해주시죠. 찬호 형 사랑해. 알겠습니다. 이번 시즌 이제 신입생으로서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올 시즌 목표와 함께 응원해주신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팀 성적을 끌어올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일단 팀이 이기는 거에 중점을 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즌 좋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준환 선수 만나보았습니다.
건국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건국대학교 충주 캠퍼스입니다. 전반전 건국대학교가 굉장히 잘 싸워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13점 차이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뭐 건국대가 오늘 이긴다면 지금 3승 7패가 되고 경희대는 4승 6패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양팀 승차가 한 경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6경기에서는 이 승률이 뭐 어떻게 될지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 고려대와 한양대가 경기를 하고 있는데 3쿼터 초반인데 고려대가 한양대에게 54대 34, 20점 정도 차이로 앞서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오늘 경기까지 이대로 마친다면 건국대는 3승 7패로 한양대와 공동 9위가 됩니다. 여기에 네. 동국대는 3승 6패 한 경기 남겨놓고 있는데 또 단국대와 경기가 있거든요. 이 단국대의 경기는 원래는 5월 9일날 열렸어야 되는 경기인데 5월 16일로 뒤로 미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만약 이렇게 된다면 3승 7패 동률이 될 가능성이 많고 이렇게 만약에 3승 7패 동률이 되었을 때 경희대까지도 어떻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모르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지금 현재 건국대는 무조건 이기는 게 중요하고 이기더라도 많은 점수 차이로 이기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경희대에게 6점 차이를 뒤졌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6점, 7점 이상 차이로 앞서 나간다면 경희대와 동률이 되었을 땐 득실 차이가 또 앞서기 때문에 상위 순위를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또 이 세 팀, 네 팀이 동률이 되었을 땐 득실 차로 또 얽히게 되거든요. 네. 그럴 때는 최대한 많은 점수 차이로 이겨놓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점수 차이를 많이 벌리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양 팀의 이제 전반전 기록지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네. 예전에 경희대학교 리바운드는 오히려 앞서인 채로 전반전이 끝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2쿼터에 리바운드가 16대 9로 앞섰었는데 특히 16개 중에 12개가 공격 리바운드였어요. 네. 네. 사실 이렇게 공격 리바운드를 많이 봤는데도 이제 뒤처지기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죠. 이 공격 리바운드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공격 기회를 많이 가져간다 그리고 득점 기회를 많이 한 번 더 가져간다는 건데 경희대는 공격 기회를 한 번 더 12번에 더 많이 가졌지만 하지만 그걸 그렇습니다.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또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게 더 슛 성공률이 17%였거든요 굉장히 저조한 네. 또 전반전이었고요. 공격 슛을 12개나 놓쳤다 이 얘기거든요. 12개 아니고 지금 현재 야투 성공률을 보면 야투 성공률이 23개 중에 4개 성공했거든요. 23개 중에 이제 4개 성공했기 때문에 19개의 슛을 놓쳤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외곽슛 석점 플레이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는 경희대학교인데 그렇죠. 이민영 선수가 이제 2개 정도를 던져줬었던 전반전이었습니다. 건국대학교 이진욱 어바이드 패스 외곽슛 석점 림 맞고 나왔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건국대학교 고행석 경희대도 2쿼터 때 3점 슛 미스는 공격 리바운드 잡았는데 경국대도 3점 슛 실패를 했지만 공격 리바운드 잡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득점까지 연결을 하지 못했네요. 그렇죠. 이민영 이제 외곽 슛이 조금 터져줘야 되는 경희대학교인데요. 정지우 이민영 어바이드 패스 박찬호에게 넘겨줬습니다. 킥아웃 탑에서 석점 이번에는 정지우 선수가 생각이 조금 많았었네요. 그렇죠. 건국대가 이제 더블팀 수비를 하고 있거든요. 박찬호 선수에게 공이 들어왔을 때 더블팀 수비를 했기 때문에 네. 박찬호 선수에게 정지욱 선수에게 패스를 잘 내줬어요. 근데 과감하게 슛을 던지지 못하면서 네. 네, 트리블링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산쿼터 아직까지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양팀 선수들이고요. 이진욱 천천히 공을 이끌고 있습니다. 스크린 받았고요. 왼쪽으로 크게 한번 돌아봤습니다. 서현석 오늘 이타적인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 서현석 밀고 들어갔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지우 빠르게 앞쪽으로 이민영 치고 들어갈 때 고행석의 파울. 건국대는 지금 현재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속공 상황이 아니면 세트 공격을 하면서 시간 좀 많이 소진하는 그런 공격을 펼치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여기에 수비에서 수비 진행이 정확하게 갖춰지지 않았을 때 파울러스 끊어주는 그런 팀 파울 상황을 잘 이용을 하면서 수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지우 외곽 쪽으로 내줬고요. 이민영 오른쪽 선택했습니다. 이민영 미들레인지 두 점 그렇죠. 성공. 경희대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13점, 지금 득점을 통해서 11점 차이로 좁혔는데 이 점수 차이는 충분히 3쿼터 안에서도 충분히 뒤집을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공국대가 천천히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공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희대는요. 그렇습니다. 이진우 앞쪽으로 뿌려줬고요. 이때 수비다 파울이 나왔습니다. 권성진의 파울. 다시 한번 보시죠.
박세현 선수가 뒤쪽에 돌아 들어오던 이민영 선수에게 패스를 내줬었고 이민영 선수가 두 점을 깔끔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여기 또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수비 성공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득점까지 만든다면 네. 한자리 점수차를 좁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크게 한번 돌아 나왔고요. 경희대 개공격 오른쪽 정지우 이민영 이민영 본인이 직접 안쪽 박찬호에게 패스 두 점 성공시킵니다. 이민영 선수가 좀 전에는 득점 방금은 또 박찬호 선수에게 완전히 떠먹여주는 그런 어시스트까지 입만 벌려 네 그렇죠 엄청 많이 있었던 이민영 선수 덕분에 지금 두 점 차이로 한 자리 점수 차이로 좁혔습니다. 그렇습니다. 경희대는요 네. 3쿼터 경희대학교가 추격에 불씨를 살리고 있습니다. 최진광 탑쪽으로 고행성 샷클락 6초 5초 4초 3초 2초 남겨놓고 공 끌어냈습니다. 정지우 앞쪽으로 빠르게 치고 들어가면서 올라갔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건국대학교 앞쪽 치고 들어갈 때 1번 권성진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지금 보시죠. 아, 이민영 선수가 아 멋졌습니다. 찬호야 마셔 하고 네 정지우 선수가 이제 좀 전에는 스틸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네. 속공 득점 연결을 못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공격권이 다시 건국대로 넘어왔습니다. 점수는 여전히 9점 차입니다. 3쿼터 이제 남은 시간 7분여고요. 건국대학교의 공격 이진욱 전태현 다시 한번 이진욱입니다. 이진욱 스크린 받았고요. 킥아웃 고행석 스탑 점퍼 2점 인앤아웃 경희대학교 공격권. 네 지금 이제 건국대의 슛이 림을 들었다가 다시 나오는 경우가 두 번이나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블락 성공시켰었던 서현석 선수였고요. 하지만 이제 그 전에 파울이 나오면서 네. 이민영 선수가 자유투를 시도할 걸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이민영 선수 한쪽 치고 들어갈 때 네. 오늘 서현석 선수는 뭐 지난 중앙대학교의 경기와는 조금 사뭇 다르게 이타적인 플레이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건국대에서 가장 큰 신장을 자랑하는 선수답게 또 볼미스 잘 지켜주고 있고요. 네. 이민영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많이 아쉬워하고 있는 임영 선수인데요. 임영 선수가 뭐 이전 경기까지 평균 득점 13득점 뭐 팀 내에서 팀 평균 득점 2위에 해당하는 선수인데 네. 오늘 경기에서는 조금 슛 감각을 아직까지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박찬호 골 밑에서 올라갔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경희대는 또 공전 리바운드를 잡았는데 득점까지 연결 못했습니다. 빠른 속공 이진욱의 공을 끌어냈습니다. 경희대학교 두 점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권성진 야무지게 또 올려놓고 있는 이민영 선수였고요. 네, 건국대학교의 작전 타임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연이은 또 뭐 경희대학교의 공격 실패가 있었는데 그렇죠. 건국대학교가 그 속공 찬스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 3쿼터 들어와서 득점을 하나도 올리지 못했거든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점퍼들을 한 두 번 정도 시도를 했던 게 림을 막고 들었네. 그렇죠. 나오면서 그게 이제 들어가지 않았고 그 바람에 이제 득점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여기에 이제 높이 열쇠까지 또 보이는 장면이 또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좀 끊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진욱 선수가 또 무리한 플레이를 하다가 실책까지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한 번쯤 작전 시간을 좀 요청을 해서 위기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쿼터 시작하자마자 좋은 흐름을 좀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수비 집중력이 전반전보다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비 집중력이 좋아지면서 건국대의 슛을 좀 어렵게 던지도록 만들어내고 있고 그걸 통해서 특히 또 이제 뭐 스틸도 두 차례 만들어내면서 그걸 또 이제 득점까지 만들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추격하는 흐름을 잡았습니다. 어느새 7점까지. 네.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경희대는 이 흐름 좀 계속 이어나갈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 건국대는 이제 경희대의 흐름을 끊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좀 주도권을 잡았던 흐름을 다시 이어나가기 위해서 작전 시간을 한번 요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황준삼 감독이 선수들에게 많은 것들을 좀 지시할 수 있겠지만 집중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요청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뭐 건국대는 1쿼터 막판에 작전 시간 이후에 흐름을 한번 바꿔줬었거든요. 네. 그런 장면이 또 나온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건국대학교 두 명의 가드죠. 최진광과 이진욱 선수가 공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진욱 3쿼터에 전반전에 폭발했던 점수 폭발력이 필요합니다. 최진광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최진광 돌아서는 동작 샤클락 5초 4초 3초 남았는데요. 좀 길게 공을 들고 있습니다. 샤클락 리바운드 따냈었던 건국대학교 들어가지 않았고요. 박찬호 선수와의 리바운드 경합 헬드볼 선언됐습니다.
지금 1쿼터, 2쿼터, 3쿼터 모두 그렇죠, 다 네. 핸드볼이 지금 상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4쿼터 시작할 때 건국대가 또 공격을 시작할 것 같은데요. 이런 걸 보고 좀 되는 날이라고 할까요? 하지만 저쪽 골대에는 뭔가 좀 이상합니다. 바운드 패스 정지웅, 탑 쪽으로 이민영 빠르게 돌아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경희대학교 외곽 쪽 이민영입니다. 바운드 패스 박찬호고 킥아웃 이민영. 샷클럭 5초, 4초, 3초, 2초 남겨놓고 던집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건국대학교. 양팀 선수들 조금은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특히 이쪽 골대에서는 경희대가 지금 슛이 굉장히 안 들어왔었거든요. 네. 건국대도 지금 마찬가지 그런 현상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름이 칠해져 있네요. 네. 서현석, 건국대학교 공격 이상훈. 샷클럭 1초. 다시 한번 공격 제한 시간에 걸리고 있는 건국대학교. 건국대가 3쿼터 시작하자마자 좀 점수차가 앞서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세트 오펜스로서 공격 시간을 활용하는 그런 공격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은 공격 시간을 소진하다 보니까 24초 바이올레이션에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과감하게 던져줄 때는 과감하게 또 점수를 쌓아줘야 되는 건국대학교인데요. 반대로 얘기하면 경희대 수비가 그만큼 좋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정지우 왼쪽에서 박찬호와 공을 주고받았습니다. 정지우 킥아웃 빠르게 패스 연결 탑에서 석점 조금 짧았습니다. 박세훈 선수가 공을 강력하게 외곽 쪽으로 쳐냈습니다. 지금 방금은 뭐 슛 만들어지는 과정까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경희대가 앞선 가드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3점 슛 기회를 완벽하게 만들어졌었거든요. 네. 그게 성공까지 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 만들어지는 과정이 좋았기 때문에 다음에는 또 3점이 터질 가능성도 보입니다. 확실히 경희대학교는 전반전과 비교해서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네. 3쿼터고요.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최진광. 샷클럭 7초 남았고요. 점퍼 2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진욱 선수가 슛감이 좋기 때문에 이진욱 선수가 2번을 보고 있고 슈팅 가드를 보고 있고 최진광 선수가 이제 공을 가지고 이제 포인트 가드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권성진 선수 수비에 좀 막혀서 공을 가진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24초 바이올레이션 걸린 상황도 그것 때문이었거든요. 지금도 24초 바이올레이션 걸릴 뻔했는데 최진광 선수가 이제 슛까지 던지면서 파울을 얻어내서 첫 번째 이제 득점을 만들 3쿼터 첫 번째 득점 만들 기회를 잡았는데 첫 번째 자유투는 예. 황준상 감독 머리를 한번 그렇죠. 쓰다듬고 있는데 네. 지금 5분 45초가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건국대는 득점을 못 올리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조금 빠르게 또 한 점을 올려놓을 필요가 있는데요. 최진광 선수 자유투 2구 자유투 2구는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3쿼터 첫 번째 득점 4분 13초 남겨놓고 만들어냈었던 건국대학교. 네. 이민영 오른쪽 베이스라인 파고듭니다. 박찬호에게 연결. 박찬호 3명 사이에서 올라갔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찬호 선수도 오늘 뭐 이번 시즌 경희대학교의 골밑을 외롭게 좀 지키고 있는 박찬호 선수인데 그렇죠. 오늘도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수비 선수가 3명이나 쌓여있었는데 네. 파울을 잘 얻어냈습니다. 이제 양 팀에서 최다 또 블럭샷을 기록하고 있는 박찬호 선수고요. 12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찬호의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리송한 표정의 김영국 감독의 모습이었고요. 박찬호 자유투 2구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유투 2구 백보드를 맞추면서 성공시켰습니다. 뭐 경희대는 전반전까지 3개의 자유투를 모두 성공했었는데 네. 여기 3쿼터 돌아와서 첫 번째 자유투를 실패를 했고 건국대는 1쿼터, 2쿼터 전반전까지 3개 중에 1개밖에 성공을 못했었거든요. 네. 좀 전에 또 이제 2개 중에 하나만 또 성공했었죠. 서현석 공 잡았습니다. 돌아서면서 2점 조금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박세원 앞쪽으로 뿌려줬고요. 이민영 단독 돌파 수비자 파울이었습니다. 지금은 경희대학교 벤치 선수들이 추가 자유투 아니냐고 강력하게 네. 항의를 해봤습니다. 네, 득점 인정 반칙이 아니냐 항의를 네. 했는데 그건 인정은 되지 않았고요. 네. 네. 굉장히 아쉬운 모습의 이민영 선수의 그렇죠. 모습이었고요. 네, 건국대는 이제
네, 이민영 선수 아버님의 모습이죠. 예전에 KBL에서 네. 심판을 보셨던 이동인 심판입니다. 역시 농구 집안의 그 피를 또 이민영 선수가 충분히 또 물려받고 있는 오늘 경기고요. 네. 오늘 지금은 또 파울이 누구인지 네. 정확하게 이제 시그널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파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최형욱 선수죠. 최형욱 선수 이제 파울로 인정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파울로 통해서 동국대에는 4반칙에 걸렸습니다. 팀 파울 상황입니다. 경희대학교 공격 이민영 주고받았습니다. 정지우 왼쪽 선택 미들레인지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이진욱. 네, 경국대가 지금 잘 3위 지역방으로 바꿨거든요. 네. 3위 지역방을 바꿨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이진욱이 볼을 성공시킵니다. 언거리에서 올라갔었던 이진욱이었고요. 3쿼터 들어와서 첫 번째 야투 성공이죠. 그렇습니다. 스탑 점퍼 두 점 높게 떴는데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건국대학교. 빠르게 다시 한번 이진욱 달려나갑니다. 템포를 죽이고 있고요. 뒤쪽 최진광. 이제 3쿼터 남은 시간 2분 50초. 이진욱 외곽 쪽으로 킥아웃. 최영욱 다시 한번 이진욱이 날았습니다. 초점 성공. 이진욱 선수가 이제 건국대학교로 흐름을 가져오는 연속 4득점을 기록해줬었고요. 그렇죠. 지금 7점 차이까지 좁혔었는데 네. 근데 다시 11점 차이 두 자리 점수 차이로 벌어지다 보니까 경희대가 작전 시간으로서 한번 흐름을 잡아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진욱 선수 지금도 보시죠. 스텝을 밟다가 네. 순간적인 또 스피드를 이용해서 높이 날아줬었고요. 외곽 쪽에서 왼쪽에서 스탑 점퍼 두 점. 네, 이진욱 선수가 전반전까지 네, 지금 16점을 올렸었거든요. 네. 지금 득점으로서 이제 20점 이상 득점을 또 올리네요. 오늘 뭐 승리까지는 조금 많이 또 네.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렇죠. 이진욱 선수와의 첫 번째 인터뷰가 굉장히 또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 뭐 중앙대와의 경기에서 29점 넣었었는데 두 경기 연속 이제 두 자리 20점 이상 득점을 또 올리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황희태 심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KBL에서 심판 보고 있지만 지금 경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현재 뭐 중고농구 대회가 네, 김천에서 열리고 있기 때문에 파견을 나왔고 작년에도 이런 모습이 좀 나왔었거든요. KBL 그렇습니다. 심판들이 나와서 심판을 보고 뭐 지금 제 기억으로 예전에 KBL 심판들끼리만 나와서 심판을 봤던 것도 저는 기억을 하는데 이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제 기억으로 두 명, 세 명까지도 나와서 심판을 좀 봐주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뭐 프로 경기와 이제 대학 아마추어 경기 조금 차이점이 많이 있겠죠? 아니죠, 그냥 피바 경기 유기치이기 때문에 네. 똑같다라고 보면 되지만 네. 조금의 차이가 그래서 뭐 좀 전에 전반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유파울 네. 적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미세하게 차이는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피바 경기 유치이기 때문에 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또 이제 먼 곳에서 또 저희 카메라 경기를 위해서 카메라를 또 네. 만져주고 계시는 카메라 감독님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네, 또 이제 KBL 심판 출신이니까 또 잡아줬습니다. 그렇죠? 네. 경희대학교 출신이에요 또. 아 그렇죠. 오늘 경희대학교를 또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경희대학교 공격 들어갈 때 수비자 파울이었습니다. 수비자 파울 이제 팀 파울에 걸려 있는 건국대학교. 자, 이제 또 투샷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화 신중하게 자, 이제 또 1구 성공시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이진욱 선수와의 볼 경합 상황이었는데요. 이진욱 선수 스틸 할 뻔했는데 네. 파울이 나왔네요. 최재화 자, 이제 또 2구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이제 점수차는 9점 차. 건국대학교가 9점 앞서 있습니다. 3쿼터 남은 시간 2분 26초. 지금 현재 남아 있는 3쿼터 시간 동안은 경희대가 한 자리 점수 차이로 계속 유지를 하면서 4쿼터를 맞들어갈 거냐, 아니면 건국대가 두 자리 점수 차이로 벌리면서 4쿼터를 맞이하느냐, 그게 좀 초점을 맞춰서 보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진욱의 에이패스. 아 확실히 저쪽 골대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환호성이 터져 나오고 있죠. 네. 경기장의 열기는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이진욱 선수가 완벽한 득점 기회를 만들어줬는데 네. 림을 잡고 다시 이제 공을 건드렸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인터페어 선언이 되고 이제 득점이 인정이 안 되고 파울이 이제 공격한 자체가 이제
경희대로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서현석 선수 이번 시즌 뭐 풋백 덩크도 보여주고 네. 뭐 7개 덩크 최다 덩크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죠. 오늘 경기에서는 저쪽 골대가 말을 잘 듣지 않고 있습니다. 경희대 미들레인지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낼 때 주심에 히스리 울렸습니다. 박찬호 선수가 또 이재우 선수를 힘껏 당겨주는 모습이었고요. 네. 그러면서 파울이 좀 나왔죠. 네. 앞선 장면에서 이재우 선수의 노룩 패스, 뭐 설소 네. 선수의 덩크슛, 아, 굉장히 멋진 장면이었는데. 아, 설소 선수도 굉장히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또 장면들을 연출을 해준다는 것이 네. 관중들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일 것 같아요. 그렇죠. 경희대도 지금 지역방을 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골밑 서윤석 올라갈 때 수비자 파울이 있었습니다. 박세원의 파울. 건국대는 지역방을 서면서 흐름을 바꾸졌거든요. 네. 근데 하지만 경희대는 요 앞에도 이제 지역방을 섰었어요. 근데 뭐 완벽하게 이진욱 선수에게 뚫리면서 서영수 선수 이제 덩크슛 기회를 내줬고 그게 운 좋게 득점으로 연결을 내진 않았었거든요. 네. 방금도 이제 지역방을 섰지만 서영수 선수에게 또 자유투를 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양 팀의 지역방어가 좀 어떤 쪽이 더 견고하느냐 그에 따라서 경기 흐름이 좀 바뀌고 있네요. 서영수 선수의 자유투 1구 빙글 돌아 나왔습니다. 경기 끝나고 지금 림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안 들었네요. 사실 이런 이진욱 선수의 뭐 경기 전 징크스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도 네. 해드렸습니다만 사실 이런 징크스들도 선수들에게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아, 지금 선수가 큰일인데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순간에 이제 김준환 선수와의 서윤석 선수 충돌이 있었거든요. 네,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아 지금 무릎이 뒤틀렸습니다. 네, 아. 앞쪽과 이제 안쪽이 부딪히는 상황이었는데 아, 선수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경기 시작하자마자 7초 만에 그렇습니다. 정경훈 선수도 이제 네. 부상으로 지금 나가 있거든. 그리고 이제 전반전 마치고 난 다음에 정경훈 선수는 농구화까지 벗고 네. 경기 출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 안쪽 파고들 때. 안쪽 무릎과 이제 바깥쪽 무릎이 접촉이 있었는데요. 아, 이렇게 된다면 건국대학교로서는 조금 황준상 감독의 마음이 더욱더 타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타격이 커져서 저렇게 되면 네. 지금 이제 박찬호 선수를 잘 막아주고 높이를 또 책임져주던 서현수 선수가 빠져나갔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높이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서윤석 선수가 뭐 리바운드 9개 정도를 이제 건국대학교의 평균 리바운드를 잡아주고 있는 그렇죠. 선수이기 때문에 네. 아, 전반전에도 12개의 공격 리바운드를 허용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 서윤석 선수까지 만약에 나간다면 공격 리바운드가 더 많이 이제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박찬호 선수가 지금은 이제 벤치에 쉬고 있지만 박찬호 선수가 나왔을 때 누가 박찬호 선수를 건국대에서 막아줄 것이냐? 사실은 건국대학교 네. 뭐 이제 서윤석 선수, 정견 선수가 골밑을 지켜주는 두명의 그렇죠. 선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골밑에서 열쇠까지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김준환의 자유투 두 개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아, 이렇게 된다면 경희대학교로서는 뭐 또 따라갈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7점 차로 좁혔거든요. 네. 네. 이진욱 왼쪽 최진강과 공을 주고받았습니다. 오버헤드 패스. 다시 한번 이진욱 스텝 밟았고요. 킥아웃 타면서 석점. 조금 길었습니다. 확실히 리바운드에서 경희대학교가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민영 선수와의 또 충돌이 있었습니다. 오늘 양팀 선수들 굉장히 치열하게 또 다툼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1승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몸을 날리는 그런 플레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부상은 또 당하지 않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최진강 선수와 또 이민영 선수가 서로인데 서로 이제 격려를 해줬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이제 뭐 건국대학교도 플레이오프 이번 경기를 이기게 된다면 뭐 조금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태. 그렇죠. 그리고 경희대학교도 이번 경기를 지게 된다면 플레이오프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민영의 자유투. 네. 말씀하시죠. 네, 건국대가 지금 현재 팀 파울 상황이기 때문에 파울이 나올 때마다 자유투를 시도하고 있고 그 자유투를 통해서 점수차를 이제 지금 현재 또 6점까지 좁혔습니다. 네, 이민영. 자, 또 2구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따냈고요. 골밑으로 올라갈 때 수비자 파울 선언이 나왔습니다.
3쿼터에서도 자익투를 두 번째 자익투를 놓쳤을 때 공격 리바운드 활용을 했었거든요. 공국대는요. 네. 지금도 또 자유투 두 이구가 두 번째 자유투가 실패를 했는데 근데 또 자유투 공격 리바운드를 내주면서 또 다시 자유투를 내주네요. 아, 이건희 선수가 이제 자유투 두 개를 던지게 되겠고요. 이렇게 된다면 점수가 빠르게 또 좁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유투 1구 성공시켰고요. 다시 한번 보시죠. 리바운드 경합 상황이었었는데 전태현 선수 앞쪽에 있었고 뒤쪽에 있었던 고행서 선수의 파울이었군요. 이건 이제 자유투 2구 어렵게 들어갔습니다. 왼쪽에서는 어렵게 들어갔고 뭐 오른쪽 코트에서는 어렵게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경기입니다. 경희대학교 선수들 한껏 분위기를 또 살려보고 있습니다. 3쿼터 남은 시간 55초 건국대학교가 넉 점 앞서 있습니다. 이진욱, 최진광 탑 쪽에서 이진욱 4초 남겨놓고 이진욱 선수가 날아봤습니다. 경희대도 팀 파울 상황이기 때문에 이진욱 선수 돌파를 하면서 파울까지 얻어내면서 이제 자유투 라인에 또 섭니다. 하지만 경희대에 비해서 건국대의 자유투 성공률이 좀 떨어지는 편이었거든요. 네. 이진욱 선수는 두 개 다 성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지금 서현석 선수가 네. 힘겹게 또 벤치로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들것에 실내 나갔었지만 지금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걸어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경원 선수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상황으로 보이긴 한데 오늘 경기 나올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이진욱 선수가 자유투 1구를 놓쳤고요. 2구 준비하고 있습니다. 2구는 깔끔하게 성공시킵니다. 점수 42대 37. 3쿼터 남은 시간 40초입니다. 빠르게 앞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경희대학교 이민영 탑쪽에서 김준환과 공을 주고받았습니다. 공 끌어내고 있는 건국대학교 빠르게 앞쪽으로 이진욱이 치고 들어갑니다. 이 공을 다시 한번 경희대학교 끌어냈습니다. 이민영 아웃넘버 본인이 직접 성공시킵니다. 점수 이제 석점차. 건국대학교의 원샷 플레이가 남았습니다. 3쿼터 이제 게임 플랜 남은 시간은 6초고요. 먼 거리 석점 최진광 들어갔습니다. 최진광 건국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경기 45대 39. 건국대학교가 6점 앞선 채로 3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네, 경희대가 건국대가 3점슛 성공률이 가장 낮은 팀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오늘은 그게 아닙니다. 건국대의 3점이 터지면서 그나마 우위를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스몰 라인업을 가동시키고 있는 건국대학교인데 외곽 슛이 터져주면서 3쿼터 6점 차 앞선 채로 종료가 됐습니다. 마지막 4쿼터 양 팀이 어떤 경기를 펼쳐 보이게 될지 저희는 잠시 후 4쿼터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충주 캠퍼스입니다. 잠시만요. 아직 안 올렸어요. 이제 올렸어요. 경희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경희대학교 충주 캠퍼스입니다. 지금 3쿼터 뭐 경희대학교의 추격전이 있었고 또 마지막 또 건국대학교의 석점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3점 차까지 좁혀졌었는데 네. 하지만 최진광 선수의 3점이 터지면서 예, 6점 차이로 이제 4쿼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건국대학교 시작과 함께 이진욱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서현수 선수가 이제 장코트 맞췄을 때 문혁주 코치와 서현수 선수가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네. 지금 준비하는 상황을 봐서는 서현수 선수가 4쿼터에는 좀 뛸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최영웅 선수가 또 재치를 또 보여줬었고요. 이진우 탑 쪽에서 샤클락 3초 넘겨놓고 경기대학교 공 끌어냈습니다. 이민영 패스 넣어줬고요. 그대로 2점 올라갔습니다. 지금 경희대는 공대 가드들의 하이포스트로 들어왔을 때 손질을 하면서 스틸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네. 그걸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나가고 있고 건국대는 그 부분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죠. 그렇습니다. 건국대학교 이진욱 탑 쪽에서 오른쪽 선택했습니다. 고행석 득점 터집니다. 고행석 선수가 건국대에서 가장 많은 3점을 성공하고 있던 선수였거든요. 그렇습니다. 3점 한 방울 또 터뜨려주네요. 지금 뭐 결정적인 순간에 계속해서 고행석 선수의 외곽포가 터지고 있고요. 이민영 뒤쪽으로 어려운 자세 박찬호가 두 점 성공시킵니다. 지금 저 자리에 서현수 선수가 있었다면 저렇게 그렇습니다. 쉬운 리바운드를 내주진 않았을 것이거든요. 박찬호 선수가 공격 리바운드 이엔 득점 기분 좋게 올렸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뭐 경희대학교는 4쿼터에 확실한 공격 루트 박찬호 선수가 있겠고 건국대학교도 외곽 슛으로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최진광 선수 돌파 들어갈 때 수비다 파울이었습니다. 보시죠. 오른쪽에서 이번에는 고행석 선수의 석점이 있었고요. 네. 건국대의 다섯 번째 3점 슛 성공이거든요. 네. 근데 경희대는 아직까지 3점 슛 성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먼 거리에 공을 쳐냈습니다. 최재화 앞쪽 빠르게 이민영과 뛰어갔었는데요. 이번에는 공격권은 건국대학교로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먼 거리에서 네. 두 선수가 뛰어오는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이제 뭐 공격권을 가져가지는 못했지만 네. 경희대로서는 흐름을 잘 잡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3-4쿼터에 뭐 임영 선수가 주장으로서의 또 어시스트 공격적인 측면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경희대학교입니다. 네. 방금 잠시 경기가 중단되어 있었는데 공격 시간을 조금 이제 수정을 하면서 멈춰섰고 공격 제한 시간은 12초 남아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공격 다프레이 넘어갔습니다. 샤클락은 8초 남은 상황이고요. 이진우 스탑 점퍼 높게 튀어 올랐습니다. 박찬호 리바운드 잡아냈고요. 사실 이제 3쿼터까지 공격 리바운드에서 서윤서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제 박찬호 선수가 자신의 진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공격 반대편 그대로 올라갑니다. 석점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박찬호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돌아서면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최영욱 이진욱 빠르게 앞쪽으로 다시 한번 최영욱입니다. 뒤쪽에 있던 최재하 선수의 파울. 지금 뒤쪽에서 약간 감싸 안는 듯한 파울이었거든요. 네. 원 스포츠맨 라이크 파울이 나왔습니다. 네. 네, 지금 건국대가 박찬호 선수 골 밑에 공을 잡았을 때 더블팀 수비를 하면서 공격을 이제 저지했고 여기에 이걸 스틸을 한 이후에 속공을 나갔었는데 그 스틸 과정에서 원 스포츠맨 라이크 파울이 나왔습니다. 최재하 선수의 유파울 선언이었고요. 최용 선수가 이제 자유투와 함께 공격권은 건국대학교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유투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또 이제 점수차를 버릴 수 있는 상황인데 건국대가 자유투 네. 3점슛 성공이 굉장히 낮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3쿼터까지 12개 중에 4개 성공해서 33.3%였거든요. 네. 근데 3쿼터까지 자유투 성공률이 9개 중에 3개 성공 33.3% 3점슛 성공률과 자유투 성공률이 같았어요. 이럴 바에는 외곽 쪽에서 자유투를 던지는 게 낫지 네. 않을까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또 2개 중에 1개밖에 성공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유투만 많이 성공했다면 지금 점수 차이를 조금 더 벌렸을 건데 아쉬운 부분이죠. 이진욱 공 주고 받았습니다. 본인이 스톱 해결시켰습니다. 와 이진우 선수 멀리서 날았었고요. 돌파는 정말 명품입니다. 오늘 자신의 인생 게임을 가져가고 있는 이진욱 경희대학교 최재화 반대편 이민영에게 줬습니다. 이민영 최재화 바운드 패스 이민영입니다. 외곽 쪽에서 올라갈 때 수비다 파울. 순간적으로 이민영 선수에게 다섯 명의 선수가 응집하는 모습이었고요. 오, 좀 전에 이제 선수, 네. 네. 확실히 인터뷰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찍을 수는 없다는 걸 이제 정면을 한번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민영 선수도 이제 돌파 과정에서 파울을 네. 얻어내면서 자유투를 또 얻었습니다. 이민영 선수 뭐 전반전에 조금 잠잠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3, 4쿼터 뭐 계속해서 점수를 차츰차츰 쌓아가고 있습니다. 네, 본인 득점뿐만 아니라 동료들을 살려주는 어시스트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이민영 자유투 1구 성공시켰고요. 자유투 2구 네, 두 개 모두 네, 깔끔하게 그렇죠. 성공시켰습니다. 네, 건국대와 경희대 차이가 있다면 3점슛 성공률은 건국대가 좋지만 자유투 성공률은 확실히 경희대가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4쿼터 남은 시간 7분 18초 건국대학교가 6점 앞서 있습니다. 이진욱 스크린 받았고요. 오른쪽 선택 고행석 베이스라인 바고듭니다. 이때 다시 한번 헬드볼 선언. 이번에는 다행히 건국대학교 공이 선언됐습니다. 네, 경희대 공격일 겁니다. 아, 경희대학교로 넘어갔군요. 네. 아, 건국대학교 공이죠. 아, 네. 건국대 공격이네요. 네. 네, 샤클라 3초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인바운드 패스 이후에 짧은 시간에 또 공격. 예, 경희대 공이죠. 네. 네. 왜냐하면 뭐 네, 그렇죠. 예, 3쿼터에도 핸드볼이 나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경국대가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4쿼터에 첫 번째 나온 핸드볼이기 때문에 경희대의 공격이 맞죠. 오늘 핸드볼 4개 모두 자신의 공격권으로 가져가고 있는 경희대학교. 박찬호 오버헤드 패스 공격을 했습니다. 경국대학교. 경국대학교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또 스틸을 시도해야 됐습니다. 네. 이진욱 왼쪽 와이드 오픈 석점 들어갑니다. 최진광 선수와 이진욱 선수와 동시에 터지는 첫 번째 경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투 가드 선수들이 터져줘야 되는 건국대학교였는데 적재적소에서 터져주고 있고요. 리바운드는 박찬호가 우위를 가져갑니다. 밀고 들어가면서 투점 성공. 이제 4쿼터 경기는 확실하게 테마가 정해졌습니다.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박찬호 선수를 통한 뭐 이제 골밑 플레이를 주로 펼쳐주고 있고 건국대학교 그렇죠. 같은 경우는 이진욱 선수와 최진강 선수의 외곽포로서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외곽 쪽에서 석점 던집니다. 조금 짧았고요. 튀어나온 봉 이민영 반대편 열어줬습니다. 탑 쪽에서 왼쪽 이민영 치고 들어갈 때 수비자 파울이었습니다. 최영욱 선수가 박찬호 선수를 몸으로서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높이 한계를 조금 실감을 하고 있는 장면이고 또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카메라 감독과의 약간의 충돌이 있었죠. 네. 그렇죠.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지금 또 이제 경희대가 작전 시간을 요청을 하면서 이제 흐름을 또 뒤집을 기회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네. 건국대는 지금 팀 파울을 경기 시작부터 잘 활용을 하면서 파울을 잘 끊어주고 있습니다. 방금도 이제 실점을 할 위기에 나오다 보니까 이제 최영욱 선수가 이제 파울을 또 했었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건국대학교와 경희대학교 이제 5분 52초가 남아 있는 4쿼터입니다. 네. 근데 뭐 건국대가 7점 앞서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서현석 선수가 이제 3쿼터 막판에 부상으로 나가 있는데 지금 4쿼터 시작할 때부터 몸을 조금씩 움직이면서 몸을 풀고 있거든요. 네. 네. 지금 몸을 움직이면서 무릎이 괜찮은지 조금 지켜보고 있는데 또 지금도 예, 문혁주 코치가 가서 또 서영석 선수한테 얘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경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서영석 선수를 투입을 해서 높이를 조금 보강해서 경기를 마무리할 그런 조짐이 보이는 상황이고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서영석 선수가 최대한 빨리 코트에 나올 수 있도록 적점 차를 좀 더 빨리 좁힐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뭐 저희가 4쿼터 이제 기록을 집계가 아직 뭐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확실히 박찬호 선수가 이제 리바운드를 많이 잡아주는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건국대가 실책을 했을 때 그 실책 이후에 네. 공적에서 다시 실책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아니면 득점까지 네. 연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보이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만약에 건국대가 실책을 했을 때 그건 속공이라든지 득점을 꼭 연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점수 차이를 좀 더 좁혀 나가고 역전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해맑은 미소가 있었고요. 이제 경희대학교의 공격입니다. 탑 쪽에서 이민영 오른쪽 정지우
돌아서면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권은 건국대학교. 경희대 같은 경우 굉장히 아쉽겠네요. 24초 발리 시간 걸린 상황에서 네. 최재호 선수가 또 이제 파울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세 번째 파울이거든요. 팀 파울, 팀 파울로 세 번째거든요. 이제 4쿼터 남은 시간은 5분 35초입니다. 건국대학교가 7점 앞서 있고요. 천천히 공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고행석, 이진우 건네받았습니다. 스크린 안쪽으로 에이패스 첫째 도전성공. 오. 전태현 선수 신입생으로서 활기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건국대의 약점 중에 하나가 득점이 작다 보니까 어시스트 능력도 좀 떨어지는 팀에 속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은 경희대보다 더 많은 어시스트로 득점을 또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민영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바운드 패스 골 밑에서 2점 성공. 이건희 이민영과의 호흡이었습니다. 지금 4쿼터 들어오니까 이진욱 선수가 포인트 가드를 보고 최진강 선수가 다시 이제 슈팅 가드를 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전태현 올라갔습니다만 림을 외면했습니다. 빠르게 앞쪽으로 치고 들어갈 때 수비자 파울. 이번에는 최용우 선수가 강력하게 심판에게 또 항의를 해봤습니다. 아 지금 뭐 경희대 아, 건국대 학부모님 같은데 굉장히 네. 흥분하는 그런 목소리를 좀 목소리로 항의를 했는데 네. 방금 파울 같은 경우 굉장히 아쉽죠. 왜냐하면 이민영 선수가 먼저 넘어졌거든요. 그렇습니다. 넘어지는데 이제 손이 조금 대였는데 그걸 딱 파울을 보니까 굉장히 아쉬워했죠. 화면상으로는 네, 확실히 이민영 선수가 먼저 넘어졌었군요. 네. 정지우 외곽슛 들어가지 않았고요. 지금도 이제 이건희 선수와 약간의 충돌이 있었고요. 또 이건희 선수가 백코트 하는 과정에서 최영우 선수를 또 팔로 감아서 넘어뜨렸거든요. 그러면서 또 파울이 나왔고 이 바람에 경희대는 팀 파울이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4분 25초 남았는데 이제 지금부터 파울, 공격자 파울이 아닌 뭐 수비자 파울이든 루즈볼 파울이든 파울이 나오면 좀 자유투를 내주게 되거든요. 건국대학교의 공격 이제 4쿼터 남은 시간 4분 18초입니다. 고행석 앞쪽에 이민영이 있고요. 지금 굉장히 미끄러워 보이는데요. 선수들이 그만큼 또 땀을 많이 흘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이제 고행석 선수의 앞발이 미끄러진 상황이었고요. 땀을 좀 체크를 한번 하고 뭐 경기 시작할 필요도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진우 미들레인이 두 점 어렵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빠르게 앞쪽으로 치고 들어가고 있는 경희대학교 골밑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건국대학교 공 끊어냈고요. 아웃넘버 상황에서 템포를 조절합니다. 이진우 최영우 바운드패스 왼쪽 최진광 앞쪽에 박찬호가 있고요. 그대로 석점 최진광 이 공을 고행석이 넣었습니다. 패스인가요? 슛인가요? 네, 네. 뭐, 저도 이걸 뭐 어떻게 명명을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약간의 버퍼링이 있었는데요. 9점 차 앞서나가고 있는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킥아웃 이민영이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건국대학교 4쿼터 이제 남은 시간 3분 19초입니다. 천천히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진욱 이제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공격 시간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죠. 또 그리고 이제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면 서현승 선수를 투입할 필요는 없겠죠. 또 네 반대편으로 패스 넣어줄 때 이민영 선수가 가로채기 성공합니다. 왼쪽 최재화 반대편으로 줬습니다. 공격권은 경희대학교. 아 이번에는 또 판정이 번복이 되었군요. 네. 네. 방금도 경희대가 또 실책을 이끌어냈거든요. 네. 스틸을 했어요. 근데 또 이제 들어와서 넘어와서는 실책을 또 하죠.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실책 이후에 실책을 좀 계속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경희대학교가 작전 시간을 요청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경희대가 지금 마지막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는데요. 네. 점수차는 9점 차. 이제 4쿼터 남은 시간은 2분 52초입니다. 네. 뭐 시간대상으로는 충분히 경희대학교도 뒤집을 수 있는 시간대죠. 저 지금 3분 정도면 3점 슛 한 두 방만 먼저 터진다면 네. 충분히 쫓아갈 수 있거든요. 방금 전에는 김준하 선수가 네. 드립을 치고 들어간 상황에서
라인 아웃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4쿼터 남은 시간은 2분 52초. 건국대학교가 9점 앞서 있습니다. 경희대학교가 작전 시간을 요청한 상황이고요. 네, 건국대가 지금 서현석 선수가 빠지면서 정기원 선수와 뿐만 아니라 서현석 선수까지 빠지면서 높이 열세가 예상이 되었는데 재영 선수가 뭐 몸으로서 박찬호 선수 잘 막아주고 있고 네. 그것뿐만 아니라 뭐 골 밑에서 페인트 존에서 선수가 한 명씩 자리를 잡으면서 공이 투입되지 못하도록 좀 자리를 잡아주고 있어요. 그걸 견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높이 열세 좀 만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경희대학교도 이제 코트 위에 올라와 있는 선수들을 살펴보니 좀 스몰 라인업을 가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스몰 라인업일 때 속공에 의한 득점까지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속공에 의한 득점도 좀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요. 수비를 네. 네, 펼쳐 보이고 있죠. 수비를 좀 더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4쿼터 남은 시간 22분 42초입니다. 최진광 줄 곳을 찾고 있는데요. 샷클락 8초, 7초, 6초 남았습니다. 페인트 존에서 직접 올라갔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최영웅 본인이 직접 해결합니다. 이 점수 굉장히 큰데요. 네, 이제 점차는 11점 차. 이민영 앞쪽으로 치고 들어갈 때 수비자 파울이었습니다. 이번에 리바운드 이후에 최용욱 선수가 멀리서 날아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오, 저 점수가 지금 11점 차이로 앞서 나가는 점수 차이거든요. 네. 이 10점 한 자리 점수와 두 자리 점수 차이 심리 선수들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부담감이 굉장히 차이가 크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앞서에서는 2분 50초 때 시간이 남았었고 이제 2분 네. 22초 시간도 많이 흐른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인바운드 패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권성진이 이민영에게 오른쪽 공 건네받았습니다. 바운드 패스 베이스라인 파고들 때 이재용 선수 손 맞고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지금 이번 경기를 만약에 승리로 가져 네, 깜짝깜짝 놀라게 왜 저렇게 인상을 쓰면서 경기를 중계하고 있나요? 멍 때리고 있네요. 네. 경희대학교 공격 김준환 이민영 공 건네받았습니다. 수비수 앞에 두고 점프샷 들어가지 않았고요. 김준환 풋백 성공. 김준환 선수 좋은 득점 해줬으면 공절 리바운드에 득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4쿼터 남은 시간 2분이었고요. 경희대학교 9점 뒤져 있습니다. 앞쪽으로 고행성 최진광 이진욱 시간을 충분히 보내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샷클락 7초 남았고요. 6초, 5초 점프 들어갑니다. 오, 오. 이진욱 선수 굉장히 크죠. 네. 그렇죠. 정지효의 단독 돌파 바운드 패스 끊어냈습니다. 이진욱 아웃 넘버 2대1인데요 최영욱이 공을 더듬었습니다. 지금 득점 안 해도 괜찮아요. 네. 이렇게 시간을 흘려 보내는 것만으로도 건국대학교에는 큰 의미가 있는데요. 그렇죠. 승리에 다가가는 그런 스틸이라고 볼 수 있고 네. 뭐 속공 득점 안 만들어준다 하더라도 뭐 수비로서 힘을 뺄 필요도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샷클락 3초 남겨놓고 석점 던집니다. 좀 길었고요. 리바운드 최영욱 2점 성공. 경기 합니다. 마침표를 찍습니다. 아, 지금 관중분들도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이런 제스처를 취해봤고요. 정재우 탑 쪽으로 이민영 바운드 패스 골밑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돌아서면서 두 점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건국대학교 팀 파울이죠. 자유투 또 들어갑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뭐 경기가 조금 건국대학교로 많이 기울었다고 제가 표현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골 지금, 밑에서 네, 골 네. 넣어줘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4쿼터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뭐 전반 시작할 때 말씀드렸나요? 점수 차이를 최대한 건국대는 벌리고 이겨야 되고 경희대는 점수 차이를 높이면서 이겨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네. 저 2점 차이가 저 방금 놓친 2점이 나중에 어떻게 작용할지 몰라요. 이준의 자유투 1구 네. 들어갔습니다. 이준 선수 이렇게 된다면 뭐 그렇죠. 오늘 최고의 수훈 선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건국대도 지금 현재 경희대에게 득실 차이에서 경희대 1라운드 때 6점 차이 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또 뭐 14점 차이를 앞서고 있고 하지만 경희대에게는 득실 차 우위를 점한다 하더라도 다른 팀과
동률이 이룰 수 있습니다. 그때는 또 최대한 많은 득점 차이를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금국대도 최대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점수 차는 15점 차. 광국대학교의 승리가 이제 어느 정도 판가름은 나 있는 상황입니다. 뒤쪽으로 네. 흐를 때 킥볼 선언됐습니다. 네. 김인영 선수 드리블을 할 때 고행수 선수 발을 맞았습니다. 네. 이제 게임 클락 남은 시간 27초고요. 15점 앞서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로서는 이렇게 된다면 뭐 후반기 첫 번째 경기 또 패배를 가져가면서 플레이오프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경희대는 네. 끝까지 3점이 안 들어가네요. 오늘 3점 슛이 들어간 게 없지 않나요? 네. 지금 제 기억으로는 한 8번째 3점 슛인 것 같은데 네. 하나 더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또 경희대학교의 뼈아픈 외곽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건국대학교 이번 시즌에는 이번 시즌으로 가장 좋은 외곽이 터진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진혁 선수뿐만 아니라 최진원 선수 3점까지 터졌거든요. 네. 두 선수가 득점을 주도를 하면서 승리를 또 만들어내네요. 이렇게 양 팀의 경기 끝이 났습니다. 건국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경기. 건국대학교가 홈에서 짜릿한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이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승리를 하면서 3승 7패 네. 2라운드를 3승 7패로 마쳤습니다. 한양대 만약에 한양대가 고려대에 졌다면 공동 9위가 되는 상황이고 동국대와의 경기 상황까지 봤을 때 공동 9위로서 2라운드를 마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네, 네, 말씀하시죠.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2라운드를 4승 6패 4승 6패는 이제 공동 7위로 마쳤거든요. 지금 이게 남아있는 이제 반대편 조와 6경기를 또 치르게 되는데 그 경기 결과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선두권 같은 경우에 4강 체제가 거의 굳혀져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 네. 하위권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한 팀들 간의 순위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렇죠. 저희는 잠시 후 건국대학교 수은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충주 캠퍼스입니다. 오늘 건국대학교의 최고의 활약 이진욱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욱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경기 전에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인터뷰를 하게 되면 조금 징크스가 있다 이런 경기를 오늘 보여주셨는데 오늘 좋은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희가 많이 졌기 때문에 네. 오늘 애들끼리 좀 으쌰으쌰해서 수비부터 우선 하자는 그런 마음으로 해서 잘 경기가 풀렸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국대학교 이제 정겨운 선수도 부상으로 조금 나가 있는 상황이었고 서윤석 선수까지 나가면서 위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네.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솔직히 좀 개인적인 마음으로 지는 줄 알았는데 지는 줄 알았는데 애들끼리 진짜로 이거 지면 안 된다라고 네. 해가지고 이 우선 리바운드부터 저희가 일단 신장이 좀 낮기 때문에 네. 리바운드랑 트랩적인 그런 전술로 잘 해낸 것 같습니다. 네, 이진욱 선수 뭐 1차전 경희대학교의 경기에서도 29득점 최고의 또 활약을 보여줬었고 네. 오늘도 제가 뭐 집계는 안 해봤습니다만 거의 30점에 육박하는 점수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경기 조금 자신감이 있었나요? 경희대학교만 전을 또 맞이하면서 솔직히 계속 부상을 당하고 복귀를 했는데 상명대랑 중앙대 경기에서 좀 많이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서 오늘도 솔직히 좀 무서웠는데 오늘도 그냥 잘 풀어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많은 경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오늘 경기를 승리를 하면서 플레이오프를 향한 또 뭐 한 걸음을 내딛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앞으로의 네.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목표는 플레이오프 꼭 가는 거고요. 12일 날 당국대랑 경기 있는데 꼭 잡겠습니다. 네, 당국대전에서도 좋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진욱 선수 만나보았습니다. 오늘 건국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경기, 건국대학교로서는 꼭 필요한 승리였고 경희대학교로서는 너무 아쉬운 패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특히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정기훈 선수, 여기에 또 이제 서현석 선수까지 빠져나갔었거든요. 그런데도 승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 좋은 승리라고 볼 수 있고요.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이길 가능성이 높았던 그런 경기인데 졌기 때문에 다음 경기에서 이 분위기를 많이 좀 추스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플레이오프를 향한 대학농구의 순위 싸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캐스터 이성훈 도움 말씀에는 이재범 해설위원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